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PC 시장을 주도할 인텔의 2세대 코어 프로세서 샌디브릿지 발표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인텔은 지난 18일 2세대 코어 프로세서 공식 발표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기자와 업체 관계자, 국내 유명 파워블로거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스마트한 성능과 빌트인 비주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휘성 인텔 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세대 코어 프로세서 시리즈 특징과 성능, 활용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관련 기술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프로게이머 임요환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스타크래프트 2 대전을 시작으로 남궁현 씨의 드럼 공연과 소녀시대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 병가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소식으로 애플은 주가까지 소폭 하락했지만 1분기 실적 발표 후 다시 반등했습니다. 잡스가 빠진 애플이 어떻게 될지 삼성이나 경쟁사는 물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 방한 소식도 눈에 띕니다. 한국 방문과 더불어 트위터는 영어를 제외하고 여섯 번째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음 등과 제휴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아이폰 1이 어플 앵그리버드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4살 미국 소년이 개발한 게임 버블볼이 출시 2주 만에 앵그리버드를 밀어내며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패권을 놓고 테라와 아이온의 경쟁이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100주 이상 1위 야성을 쌓고 있던 아이온을 제치고 테라가 1위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아이온이 1위를 재탈환하면서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편 테라는 오는 25일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요금제는 30일, 기본 19,800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온과의 경쟁이 25일 상용화 이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으로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위치정보 사용을 즉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 기기를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극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되지만 업체에 따라서 최저 동작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트위터 등 SNS 아이디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하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넥서스 S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폰이 2.3 버전 진저브레드로 세대 교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선 공유기를 사용할 때는 전파 간섭이 적은 1번이나 5번, 9번, 그리고 13번 채널을 이용하면 와이파이 혼선을 줄이고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했습니다. 지난주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 개봉 소식에 이어 이번 주엔 갤럭시 S로 찍은 영화 우유시대가 작년 12월 초 개봉 이후 마이크로 사이트 등에서 3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동차 이용해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고향에 훨씬 더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설인데요. 민족의 대명절만큼이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귀성길에 오르지만 도로 정체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교통정보, 즉 티팩을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을 준비한다면 좀 더 편한 귀성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내비게이션은 티팩 서비스가 기본 탑재된 제품이 많으니 구입 시에 고려해볼 만합니다.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은 고향 가기 전에 반드시 최신 맵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이때 하이패스가 있다면 일반 차선보다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5%의 통행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신 방식은 크게 IR 방식과 RF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의 제품은 장단점이 있지만 보다 간편한 장착과 저렴한 가격을 원한다면 IR 방식 무선 하이패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차량용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란 주행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로 본인의 사고는 물론 다른 사고의 주요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제품입니다. 초창기엔 VGA급 화질의 제품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HD급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화질 못지않게 녹화 방식과 시야각, GPS 탑재 유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다면 태블릿 PC나 휴대용 게임기, PMP 등을 준비하면 보다 즐거운 고향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길에 대비한 스노우 체인과 삼각대, 야광 신호봉 등 기본적인 안전용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고려해 여러 명이 번갈아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사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2-3만 원 정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교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전 자동차 업체의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타이어 공기압이나 마모 유무를 체크하고 각종 오일류와 전조 등 배터리, 와이퍼 상태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교통정체로 짜증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나 조금만 준비하고 여유를 갖고 떠난다면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수스는 인텔 샌디브리지를 탑재한 노트북 N 시리즈와 G 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파인 디지털은 3D 내비게이션을 출시합니다. 8인치 LCD에 1.43GHz급 CPU를 탑재한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연동해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림푸스 한국은 프리미엄 하이엔드 카메라 출시를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합니다. 예약 기간 중 카메라를 구입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며 예약 판매가는 59만 8천 원입니다. 오늘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